TV에서 카타라이더 방송하는 메시지 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계속 이제 프로페셔널 팀원들을 이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1차 테스트를 합격하신 분이 2차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 일단 준비하고 있고, 일단 2차 테스트를 도전하시는 분은 이민 치건 2009년생입니다. 굉장히 어리죠. 저랑 거의 19살 차이네요. 네, 굉장히 어리고 앞으로 이제 프로페셔널을 이끌어줄 유망주입니다. 그래서 2차 테스트는 또 이제 프로페셔널 팀원 7명과 그리고 테스트 도전자 합격하신 분이랑 해서 8명에서 풀방으로 개인전으로 진행을 하고요. 무튼간에 저희가 일단 계속 프로페셔널 팀에 오고 싶은 카트라이더 유저분들을 언제든지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카페 마지노 또는 카페 우마루 또는 마지노 카톡 아이디 공개하겠습니다. TBS9811인데 여기로 이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의 주시면은 상세하게 아마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거에 맞게 테스트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테스트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커트라인 그거 보시고 테스트를 도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차 테스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카트라이더를 지금 신지가 거의 몇 달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깔끔하지 못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 얼른 카트감을 찾아가지고 멋진 플레이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는 조금만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차 테스트 치건님이고요. 현재 1차 테스트 합격을 했고 2차 테스트는 이제 프로페셔널 팀원들 7명 해가지고 8명 풀방으로 진행합니다. 5판을 해서 23점이 넘으면은 보너스판이 있고 5판 안에 25점 넘으면 바로 합격. 페르츠는 144 고정 개인전입니다. 합격인가 그러면? 30점 먹었기 때문에 합격이고요. 자, 그러면은 흑변하고 마루가 승인해주는 걸로. 네네, 알겠습니다.